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건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비상금을 얼마나 갖고 있어야 되냐, 이게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신문들을 보게 되면 사람 사는 일은 뭐 미국이나 일본이나 한국이나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예상치 못한 그런 뭐 일들이 발생하게 되면 급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비상금을 얼마나 이제 마련해야 되는가, 이런 내용에 대한 기사가 오늘 외신에 났기 때문에 궁금해서 이러면 한국을 찾아보니까 한 젊은 분이 잘 정리를 해놨겠네요. 비상 예비 자금은 수입의 3배에서 6배 정도를 준비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근데 수입보다는 지출 중심으로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 뭐 지출이나 수입이 거의 비슷하다고 보게 되면은 대개 통상 3배에서 6배 정도. 미국인들은 그런 관련된 기사를 읽어보게 되면은 대개 비상금을 한 달 지출의 최소 3배, 최대 6배 정도를 이머전시 펀드라는 그런 표현을 써도 비상자금으로 갖고 있는데, 이제 이 젊은 오상렬이란 분이 비상금을 측정을 해 놓은 걸 보게 되면은 사람마다 물론 다르겠지만 여러분들 평균적으로 비상 예비자금은 최소 1200만 원 정도, 1200만 원 정도를 뭐 CMF나 MMF나 아니면은 보통 예금으로 항상 수시 입출금을 할 수 있는 그 돈을 1200만 정도를 이렇게 1200만 원 정도로 받네요. 그러니까 한 달에 400만 원, 3개월 하게 되면 1200만 원. 보통 자기 수입에 대표적인 이야기는 아니겠지만 한 젊은 분이 이렇게 비상금에 관한 내용을 검색을 해보니까 최소 자기 수입의 3배에서 6배 정도를 갖고 있는 것이 그게 정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네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을 한번 제가 찾아보게 된 것은 오늘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의 하단에 보니까 이런 좀 제목 자체가 사람을 좀 이렇게 낚을 수 있는 그런 글이 하나 실렸습니다. 이 이머전시 펀드, 우리 표현으로 하면 비상금, 비상금을 어떻게 여러분들 마련할 것인가, 이런 기사가 난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관심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은 무슨 이야기를 적어놨나, 많이 알면 알수록 좋으니까. 미국은 재무 컨설턴트들이 또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주 여러분들 기사 시작이 이 구명의 부위를 이렇게 소개해가지고 모든 사람은 비상금을 필요로 하고, 그리고 근래에는 이것이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중요해진 것 같다, 이런 기사를 보니까 대략 여러분들 결론이 뭔가 하니까 한 달 지출의 3배, 그다음에 최대 한 6배, 그리고 이제 그 비상금을 이 보관해 두는 CD라든지 마니마켓이라든지 아니면 또 좀 고수익을 보장하는 그런 저축계좌, 여기는 세이빙 어카운트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이런데 돈을 묻어뒀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또 궁금해가지고 그러면은 여기 이제 미국 사람들은 이 비상금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쓰느냐 보니까, 이게 이제 2020년도에 나온 자료인데 지난 1년 동안 급전이 필요했던 일들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가장 예기치 못한 가장 많은 비용이 지출된 것을 보니까 이게 무슨 일인지, 5,000불 이상, 우리 돈으로 하면 600만 원 정도 됩니까? 29%, 그다음 2,500불에 4,999불에 18%,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근데 의외로 현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참 없습니다. 여기 보니까 미국인의 63%가 갑자기 500불, 500불이면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500불이면은 한 뭐 60, 70만 원 정도를 조달하기가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현금이 많이 없다는 이야기죠. 일본인들은 현금을 참 많이 갖고 있는 것 같고, 미국 내에서도 아시아인들 같은 경우 현금을 좀 더 많이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그런데 평균적인 그런 미국인들은 현금을 그렇게 많이 갖고 있지 않는데, 이게 좀 의외네요. 포비스에서 나온 건데 미국인의 63%가 그런 비상자금 500불을 마련할 정도의 충분한 예금을 갖고 있지 않다, 그런 기사인 겁니다. 여기도 빠듯하니까, 그죠? 사람 사는 데가. 그래서 제가 이제 검색을 좀 더 해보니까 일본인들이 39%가 바로 엊그제의 기사입니다. KBS 나온 내용인데
일본 경제신문 니혼게이자에서 여러분들 조사한 거가 일본인들의 39% 정도가 70세까지 계속해서 일을 할 것이다. 왜냐하면 충분한 노후 자금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왔네요. 이 니혼게이자의 신문이니까 뭐 신뢰도가 굉장히 높은 신문이지 않습니까? 우편 여론조사를 실시했네요. 몇 살까지 일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70세 이상 응답이 39%였다. 이런 내용이 나왔네요. 그러니까 사람 사는 일은 이러니 저러니 하더라도 일단 경제적으로 궁핍하지 않아야 되니까 일본인들도 이제 이렇게 고민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봤던 그런 조선일보의 왕개미 연구소에서 한일을 비교한 내용을 한번 살펴봤거든요. 그 내용을 보니까 일본의 70대 가운데 46%가 노후 자금으로 1억 정도를 모으는 데 성공했다. 이렇게 나오고 한국의 70대는 고도 성장기를 경험했음에 불구하고 그렇게 생활이 넉넉하지가 않습니다. 그 내용이 한국 일본 70대 고령가구 저축액을 비교해 보니까 한국은 부동산과 같은 그런 자산은 있지만 현금이 많이 부족한 상태다. 그런 내용이 이제 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여러분들 보니까 일본은 그렇게 70대까지 여러분들 70까지 일을 하겠다고 하신 분들이 거의 40%에 육박하지만 금융자산이 상당히 많네요. 1000만엔 이상 1억 이상 정도를 모으신 분이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제 엔화 가치가 좀 떨어지지만 또 통상 지금은 한 900원 되지만 우리가 통상 예, 달러당 천 원 정도를 보지 않습니까? 예, 45.7%네요. 일본의 70대가 46% 정도가 저축이 천만 원 이상을 갖고 있다. 예, 이렇게 이름들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바로 그 밑에 보면 한국은 얼마냐. 한국이 좀 가난하네요. 뭐 사람마다 행평이 다르겠지만 집 한 채가 전 재산이라는 70대의 냉혹한 현실이 고스란히 통계에 나타났다. 70대 고령 가구의 42%는 저축액이 천만 원 미만이었다.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훨씬 더 당장 동원할 수 있는 현금을 더 많이 갖고 있는 그런 상태다. 우리가 생각보다 조금 더 이렇게 형편이 안 좋네요. 물론 금융자산이 천만 원이라고 해서 전재산이 천만 원이라는 것은 아니고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의 순자산액 자산에서 부채를 뺀 나머지는 한 4억 5,364만 원이니까 너무나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대략 금융자산이 굉장히 좀 부족한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네요. 자, 어쨌든 여러분들 일본인들도 이렇게 70세까지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이 한 40%까지 차지하고 있다. 오늘 비상금, 비상금이란 단어를 제가 보고 emergency fund라는 그런 표현을 보고 야 그러면 대개 비상금을 얼마나 갖고 있어야 되냐. 최소 3개월 지출 최대한 6개월 지출을 보는데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얼마나 준비가 돼 있냐 이렇게 하다가 여기까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게 된 겁니다.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